네, 안녕하세요. 빵입니다. 오늘은 이 소니 WF-1000X Mark3에 대한 개봉기를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이 녀석이 좀 어떤지 그거를 같이 한번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이 WF-1000X가 예전에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직구로 사가지고 와이프가 쓰고 있는데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이어폰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샀었는데 그게 조금 끊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사용을 하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어폰이 있는데요, 그거랑 또 어떻게 다른지 뭐가 다른지 뭐가 좋은지를 같이 비교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이 뱅앤올룹슨 E8이라는 제품을 제가 쓰고 있는데 요거하고 이거 WF-1000X Mark3하고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단칼에 비닐을 벗겨냈습니다. 박스 재질은 나름 고급스럽습니다. 이 가격이 가격인지라 그래도 이런 패키지에도 조금 신경을 쓴 그런 모습입니다. 네, 여니까 일단 전원을 켜는 방법하고 접속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뭐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설명은 다른 데 있을까요? 일단 케이스가 있고 제품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네, 가볍네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거를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된다는 것 같은데 얘가 라이트 이렇게 넣는 것 같네요. 이렇게. 네, 자석이 있어가지고 착 달라붙습니다. 네, 이렇게 자석 착. 케이스는 뭐 생각보다 크기가 커요. 충전은 USB Type-C 케이블로 충전을 하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Type-C로 충전을 하게 되어 있고요. 구성품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 설명이 3분의 2, 3분의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 이어폰 팁이 굉장히 많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종류가 있는데, 네, USB Type-C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네, Type-C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서 간단히 한번 열어보면 안드로이드용하고 애플용으로 이렇게 별도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퀵 가이드로 보이죠? 그럼 리뷰 영상을 바로 보도록 하시죠. 예, 언박싱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WF-1000X Mark3를 한 일주일 정도 썼는데요. 이제 장점, 단점, 그리고 뭐 기타 의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음질이 굉장히 좋아요. 첫 번째로 제가 사용했던 그동안의 이어폰 중에서 음질은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노이즈 캔슬링이 기능이 아주 좋아요. 이 코드리스 완전 무선 이어폰 중에서 이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이 소니 WF 시리즈 밖에 없는데, 이 마크2가를 건너뛰고 WF-1000X에서 WF 마크3로 가면서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언박싱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WF-1000X를 제가 썼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요. 이거를 떼서 이렇게 꺼내기만 하더라도 블루투스로 이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물론 등록을 한번 해놓으면 자동으로 등록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거는 이제 연결 뭐 신호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 딱 달라붙는 이런 자석, 이런 느낌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장점으로 나오는데 반대로 치명적인 단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큰 단점은 접속이 끊깁니다. 굉장히 많이 끊겨요. 보스 사운드 스포츠 프리보다 더 많이 끊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보스 사운드 스포츠 프리 같은 경우는 저음에서 굉장히 둥둥둥둥 울리는 이런 느낌이 좋아가지고 좋아했었는데, 보스 사운드 스포츠 프리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많이 끊겼습니다. 근데 얘는 이 WF-1000X Mark3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더 끊겨요. 지하철 타면 쉽게 말씀드리면 지하철역 한번 이동할 때마다 한 두어 번 정도는 끊깁니다. 그게 왜 이렇게 끊기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실 WF-1000X에서도 끊긴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얘는
개선이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뭐 설정상의 특성을 탄다거나 안 그러면 핸드폰과의 뭔가 호환성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굉장히 많이 끊겼어요. 그래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단점이고, 두 번째로는 이 제가 귀랑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 귀를 꽂고 나서 여기가 귀에 닿거든요. 이 부분이 귀에 닿습니다. 근데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한 1시간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 끼면 귀가 아파가지고 이거를 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언어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깔아가지고 이 설정을 하면 이 한국어로도 설정할 수 있고 영어로도 설정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한국어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한국어 설정하는데 한 뭐 설치하는데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한국어로 설치를 하고 나면 안내 음성 이렇게 나옵니다. 블루투스 연결됨, 배터리 완전 충전됨, 이렇게 좀 어색한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보통 배터리 충전 완료까지만 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 단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충전 케이스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제 주먹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커요. 어쨌든 큽니다. 이 충전 케이스가 이렇게 크다는 거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가 좀 부담스럽다는 거고, 그렇다면 가방에다 넣고 다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불편하다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별 5개 만점 중에 3개 정도를 매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굉장히 좋았고 음질도 굉장히 좋았으나 이어폰이 끊기면 뭐 노이즈 캔슬링이 되든 음질이 좋건 뭐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관점을 많이 받아서 한 60점 정도를 주고 싶고요. 가격이 조금 내려간다면 뭐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E8 베이너룩스 E8이랑 비교를 해보면 E8보다 훨씬 커요. 그리고 E8 같은 경우는 동글동글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고 뭐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크게 부담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음질은 사실 WF-1000X Mark3가 제가 이쪽 성향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WF-1000X Mark3가 저한테는 조금 더 음질이 괜찮았고요. 사용 편의성도 WF-1000X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편의성에서는 소니가 월등하지만 이 착용감 그리고 연결 안정성 이런 거는 베이너룩스 E8에 조금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WF-1000X Mark3에 대해서 언박싱 및 간단 장단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희 정보가 괜찮았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